그 갑자기 자기가 그러대. 노래 하자고 자기가 무슨 노래 부를게.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
선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약한 자로 묻히지만 강한 자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체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체적인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두십시오. 살과 피는 하느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어 없어질 것은 불멸의 것을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제 심오한 진리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모두 변화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도 없이 죽은 이들은 불멸의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모두 변화할 것입니다. 이 썩을 몸은 불멸의 옷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몸은 불사의 옷을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리라 언제라도 제가 당신을 부르는 그때 원수들이 뒤로 물러가리니 하나님께서 제 편이심을 저는 잘도 아나이다. 하나님 앞에 향기를 그 성가
383페이지. 세상을 떠난 이들을 편안히 쉬게 하시고 이 무덤에 감옥하시고 주님을 거룩한 천사를 보내시어 지켜주소서. 주님께서는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으셨던 그리스도를 구하게 하셨으니 이 무덤에 묻으신 겨우 가오로 구하게 하시어 성인들과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리라. 아멘. 속성은 나도 밤에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살아나느냐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심은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몸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천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약한 자로 묻히지만 강한 자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체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체적인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내가 이제 심오한 진리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모두 변화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도 없이 죽은 이들은 불멸의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모두 변화할 것입니다. 이 썩을 몸은 불멸의 옷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몸은 불사의 옷을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썩을 몸이 불멸의 옷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불사의 옷을 입게 될 때에는 성미가 죽음을 삼켜버렸다 죽음아 내 성미는 어디 갔느냐 죽음아 내 독침은 어디 있느냐 한 성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목마른 사람은 내게 오라. 무거운 짐진자 멍에 벗겨주고 영원한 생명을 내.
아버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내 이젠 더 바람 속에 내 주여 그 뒷모습 혼자 어디에나 계시고 그 목소리 아득하나 바람처럼 가 간절하게